선행 조화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그라운드 밖에서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선행을 통해 동료들에게 귀감을 준 선수에게 수여하는 상인데요. 수상자는 SSG 랜더스의 추신수 선수입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추신수 선수는 현재 가족과 함께 미국에 머물고 있는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리 수상은 SSG 랜더스 야구단 홍보팀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어서 올라오시고요. 자, 연봉 중에 10억 원을 사회 공헌 활동에 쓰겠다고 공헌했고요. 드림 랜딩 프로젝트라는 이름 아래 야구 꿈나무와 소외계층 아동들의 생활과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저연봉 선수들에게 야구 용품을 지원했고 모교를 방문해서 총 6억 원의 기부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네. 트로피와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됐습니다. SSG 랜더스 야구단 홍보팀장께 대리로 상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럼 소감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런 좋은 상을 받기 위해서 했던 건 아닌데 또 이렇게 좋게 봐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큰 상을 주셔서 앞으로 제가 더 많은 좋은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책임감도 더 많이 들고 그것도 뭐 그 어떤 상보다도 좀 특별한 상인 것 같습니다. 좋은 상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어떠한 도움과 선행을 줬던 건 아닌데 또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올해도 시즌을 치르다가 두 번에 저와 제약에서 상을 받게 됐는데 여러모로 좋게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내년에도 좋은 인연을 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뭐 좋을 수만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안 좋은 시기가 있었으면 또 좋은 시기도 있었고 또 좋은 시기가 있었으면 안 좋은 시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희 선수들이 어려운 순간에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워주다 보니까 그래도 저희가 선발 투수들이 다 빠진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우왕싸움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마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완벽한 팀이었다면 아마 이런 성적까지 내는 거는 더 어려웠을 것 같고요. 아마 우리가 시즌 초반부터 서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부족한 부분을 많이 보고 이제 선발 투수들이 빠지다 보니까 선수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서로가 더 이렇게 채워주다 보니까 끝까지 좋은 성적이 났던 것 같아요. 계약하기 전부터도 시즌 중에도 항상 선수들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내년에 형이랑 같이 하고 싶다라든지 올해 못해본 그런 플레이오프 40개 제가 탈락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같이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라든지 여러 말들 중에서도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게 형이랑 좀 더 야구를 같이 하고 싶다라는 말이 정말 저 가슴 속에 깊게 꽂혔어요. 그래서 또 저희가 힘든 환경 속에서도 미래를 제가 또 봤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미래를 봤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과 또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재활을 하고 있고요. 수술 경과도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느낌도 좋고 내년 개막일 4월 초에 개막일까지는 타격하는 데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또 제 나름대로 해왔던 경험도 있고 자신도 있기 때문에 재활 잘해서 개막일 때는 타석에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멀리서나마 추신수 선수가 영상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